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곳곳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란 한 뿌리에서 나온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은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서로의 다름이 아닌 공동의 유산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회 총회를 지난 우리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과 합동 목회자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1959년 세계교회 협의회 가입 여부와 신학적 입장 차이로 분열의 아픔을 겪은 두 교단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우정과 환영의 의미를 담아 예장합동 김성규 총회장에게 스토를 걸어뒀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성규 총회장은 두 교단이 가진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계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과 죽음을 드렸던 공동체의 실천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선 장신대 임성빈 총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과제로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평신도를 신앙의 주체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이 교인다운 교인으로 성숙히 되어가는 것만큼 한국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에 이어 예장합동 주최로 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장로교 심포지엄은 내달 19일 승동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